네, 여러분 저기를 한번 봐주시죠. 5월 24일 빅톤 5월의 첫 방송 현장입니다. 첫 방송이다 보니까 두 군데고 앨리스 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네요. 그래서 빨리 무대에 가서 인사도 하고 하이터치도 빨리 하고 싶어요. 다들 밥은 먹고 왔나 모르겠어요. 이제 팬분들이랑 오랜만에 다 같이 즐거운 녹화를 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지금 거울로 마이크를 이니어 차고 마이크 타고 하는 제 모습을 보고 순간 어색했어요. 어제 사실 저희가 안무 연습을 연습실에서 조금 했는데 하는 사이에 매니저 형이 와가지고 벅스 차트 84위였다고 그래서 보여줬는데 진짜 너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조금 네, 눈에서 뭐가 나올 뻔했습니다. 눈, 물 같은 게 좀 나올 뻔했는데 이제 출발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재밌게 하고 네, 이제 시작이니까 또 열심히 달려야죠. 솔직히 좀 떨리네요. 좀 오랜만이라,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네,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침부터 와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이건 뭐 저희가 어제 했죠? 네, 어제 했죠. V앱에서 V앱으로 했었죠. 믿음대로 믿음대로 용서이에 팬분들이 네. 최초로 응원하면서 랩을 해야 돼. 수빈이가 굉장히 특별한 그 딕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많은 논란이 있어요. 네. 처음에 그 그립다 나올 때 그립다 어떤 분은 이거 지금 세대 차이라고 체력 차이 체력 차이 어떤 분 아침 햇살이냐고 아침 햇살 어? 흐린 햇살 수빈이는 교포냐고. 자, 그래서 진짜는 뭐죠? 그립대. 이쁜 세트장에 이쁜 옷과 이쁜 빅토니와 아름다운 앨리스가 만나는 완성 아닐까요? 여러분 좀 이따 만나요. 안녕. 응원법에서 잠시만 안녕 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앞에 팬분들이 이제 비키봉 들면서 잠시만 안녕 진짜 너무 귀여웠어 진짜. 수빈이의 안성맞춤 응원법 아니야? 수빈이가 여기 좀 앉아봐요. 수빈이가 이대로 안녕 하면은 우리 수빈이 안녕 해주는 거잖아. 이랬을 때 아니야? 진중한 이미 애교 시작했는데? 응, 애교 시작했는데 이미 어떻게 된 일이지? 되게 멋있는 거 같네 귀걸이. 머리도 멋있고 화장도 멋있고 옷도 멋있고 스윙! 어깨 안 무거워요? 어깨 좀 뭉칠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짐이 많아가지고 어깨 짐이 이렇게 한가 되게 조금 무거워요. 여기 약간 여기 멋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제일 큰 귀요미 형인데. 아 인터뷰 네. 찬터뷰인가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네네. 잔혹한 게 너무 재밌었지만 일단 또 비키봉을 아 그럼요. 다 비키 다들 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비키봉 진짜 너무 이뻤고요 여러분들. 네. 확실히 저희 비키봉이 색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오늘 와주신 팬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희 또 컴백했으니까 사랑해주시고 오늘 어떤 의상이죠? 오늘은 이제 교복 네. 또는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가쿠란 그 말로만 듣던 수빈 선배? 잠 누웠는데 잠도 안 왔어요? 포고는데요? 포고 안 걸었는데요? 우리 수빈이는 완전
아니죠 형. 수빈이는 아 행운이 수빈이 우리 수빈이 오늘 뒤집게 했던데 뒤집기 뒤집기 애기들 엎드리 아 애기 짜자잔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컴백 기념으로 응원하러 와주신 앨리스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여러가지 선물들이 들어있어요. 네. 일단 더위야 물러가라 부채 5월 뒷면이고요 공채이네요. 공채 또 이게 빅톤 앨리스 커플로 이 색깔이 뭐냐면 우리 앨리스와 빅톤 그 공식봉 빅키봉 색깔이네요. 네, 너와 함께 춤을 춘다 그날처럼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 이렇게 스티커가 있고 이런 거는 뭐 노트북이나 휴대폰 뒷면에 붙여주시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 메시지가 담긴 빅톤 카드예요. 저희가 정말 친필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앨리스 생각하면서 6개월 동안 기다려준 우리 앨리스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선물이니까 많이 많이 저희 빅톤 응원해주세요. 저희 남은 활동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뒷면에 사인도 있답니다. 다시 사랑하는 그날 이제 우리가 변치 끄는 음이 부족하네. 한번 보여주시죠. 승우 형이 끄는 음이 부족해 살짝. 열심히 하겠다. 아름답다 우리는 가슴 깊이 묻어둔다 yeah. 지금 고난 넘어질게 이걸 다시 말아보게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아니! 절대 음감 도안세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노래 연습하랬지.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다시 사랑하는 그날 아직 갈 길이 멀다. 예예 yeah, yeah. 가끔 지나간 계절처럼 다시 돌아오길 바래 어깨 넘어 되는 소식에 네가 부러워 흘린 눈물만큼 이 행복을 빌고 또 빌어 와 랩 잘하네. 아 왜 오늘 너 왜 나 안 쳐 형 안 쳐다봤어. 언제요? 이거 할 때? 아 이거 할 때 형이 뒤 아, 뒤로 쳐다봤어요? 뒤로 이렇게 씩 하고 쳐다봤네. 네가 막 마이크 한번 만지고 받다가 심호흡 한번 해주고 이렇게 갔어. 오늘 이렇게 한 다음에 수빈이 뭐하지 하고 이렇게 뒤로 딱 봤는데 너가 계속 땅 보고 있길래 아 재미없죠. 뭐. 어제 처음으로 승식이 형이 잘못 봤지만 제가 어제 배가 간지러워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배를 이렇게 긁고 있었거든요. 승식이 형이 딱 보자 오! 야! 너 생겼네! 이러면서 딱 오더니만 왜 그 다음 말은 얘기 안 하냐고? 한세 지금 약간 아 결국 생겼다! 괜찮나요? 생겼네 30만원 뭐가 생겼어요? 저 한세가 이제 세준이랑 그 이제 만들면 3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한세가 표정이 여유로운 거 보니까 뭐 아직 괜찮은 거 같아요. 어제 승진이 형이 그랬을 거 같은데? 그래. 어 생겼네! 옆구리 살 좀 더 생겼네. 아니야 정확히 이랬어. 오 야! 세준아! 야 너 아 잘못 봤구나. 야 볶음 만들면서 콜라도 한잔하고. 아 그렇죠 그런 한잔도 저기 입으셨죠. 콜라 먹으면 여기 기분 딱 좋아. 한줄 생긴다고. 안돼요. 한세가 그럼 지금 잠깐 세준이 배를 한번 봐봐. 카메라 안 찍어. 리액션 하는 거야? 네 어 리액션. 어떻게 생각하나? 너 내리고 내 30만원 피자 사진 찍기죠? 갑경이 사진 찍힌 거 피자요. 갑경 이걸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데뷔 초부터 남자 아이돌은 빅톤밖에 모르신다고 하던 형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형의 목소리 그리고 앨범 정말 사랑하고요. 형은 저희의 영원한 롤모델입니다. 아시죠 형? 잘 먹겠습니다.
박경 최고. 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자로 끝나는 말은 빅톤의 5월에 감상이 이렇게 앨리스 사랑해. 요즘 형이 귀엽다는 말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제가요? 아유, 바지에 찢기겠다. 제가 지금 수빈님 옆에서 제가 그런 소리를 어떻게. 혹시 애교 네. 같은 거 연습하세요? 아니요, 저 그런 거 준비 안 합니다. 준비를 안 한다고요? 아니요, 해요. 어, 한다면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수빈이 멋있어요. 우리 수빈이 귀엽지 않고 정말 멋있어요. 6월!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꽃잎 따라 너와 함께 춤을 춘다 그날처럼 yeah.